대구 경북은 주말 내내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16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부 산지에는 100에서 250mm, 그 외 지역은 30에서 1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일 집중호우로 지반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지고 약해져 있어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급경사지 접근은 피하고 산울림 등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즉각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47억 2천만 달러, 수입은 26억 3천만 달러로 20억 9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이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의성군이 내년도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를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도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주말에도 계속 내리면서 경북 북부 지역에는 최고 300mm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달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1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예상하며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한 경북 지역과 대구에는 30에서 100mm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6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계속된 빗줄기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경북은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대구는 그 아래인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오니 주민께서는 기상상황 및 재난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천변, 산간계곡 등에 대한 접근과 논물 보기 등 영농활동은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와 함께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불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댐이 3년 만에 수문을 열고 초당 300톤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안동댐의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9m 낮은 151m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수문을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문 개방에 따라 댐 하류 수위가 최대 2.8m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천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류 종료 예정 시각은 24일 오후 6시입니다. 한편 영주댐도 14일 오후 7시부터 추가로 수문을 개방하고 방류량을 초당 300톤에서 500톤으로 늘립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축대 붕괴나 산사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집중되고 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만큼 지반이 약해져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사태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산울림 같은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즉각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져 내린 흙과 바위가 택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옆 급경사지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도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엄청나게 무슨 덮쳐져 있죠. 차가 준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막 지붕으로 막 날라오고 막 옆으로 온 게 그냥 우당탕탕한 게 그냥 정신을 제 나와버렸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정선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급경사지가 무너지는가 하면 대구 군위에서는 산사태로 암석과 토사가 고속도로에 쏟아져 도로가 며칠 동안 통제됐습니다. 이처럼 산사태는 순식간에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장마철이나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급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돌과 토사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데 경사면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경우에는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굉음을 동반한 산울림이 들린다면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고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은 경사면의 파괴 확률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수량입니다. 1시간 최대 강우량과 2일 누적 강우량 기준이 위험도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행정구역 단위별로 이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기관의 대피 명령이 떨어지거나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집안 자체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져 있고 연약해진 상태여서 비가 더 내릴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제를 받게 되면 산사태 우려 지역 접근을 피하고 인근 주민들은 유사시 즉각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면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해일 우려도 있습니다. 저지대는 대피하기도 어려워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나기 전 그리고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매미. 해안가 저지대인 경남 마산 어시장에는 당시 만조까지 겹쳐 4m가 넘는 폭풍 해일이 덮쳤습니다. 바닷물은 순식간에 마산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태풍 매미의 대비책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차수벽입니다. 평소에는 산책길로 사용되지만 태풍이나 큰 비가 올 때 직각으로 세워집니다. 차수벽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상륙할 때 피해를 막아내며 더 주목받았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전국 20여 개 항에 차수벽과 같은 방제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수벽이 없다면 저지대에서는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이 필수입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모래주머니를 무릎 높이 이상으로 쌓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대는 대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지자체에서 침수 예상 지역을 확인하고 자주 물에 잠기는 곳이라면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일명 유령영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8년간 미등록 아동이 2,200여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출생통보제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그동안 부모 등 친족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아동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는 다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지자체에선 출산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신고를 독촉하거나 미신고 시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등록 영아 사례나 학대, 유기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출생 등고가 되지 않고 그 과정에 유기가 되거나 또 살해까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등록이 되고 나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인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출산을 알리기 꺼려하는 임산부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일명 보호출산제 도입 주장도 나오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낳기 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지금 익명선택지를 내밀게 된다 그러면 더 익명선택지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빨리 이 임신 출산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는 개정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아이들은 물론 산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무역 수지가 20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4일 대구 본부세관의 6월 지역 수출입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와 경북의 수출은 47억 2천만 달러, 수입은 26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대구는 기계류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수출을 주도했고, 경북에서는 철강 제품과 화공품의 소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을성군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신청서를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을성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군에서 직접 철거해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 부지는 2년 동안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노후주택 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소유자나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을성군은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빈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 영주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중국 제녕시 경제상업대표단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13일 영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영주시와 영주상공회의소는 13일 영주시청에서 경제산업 간담회를 열고 제녕시 대표단의 첨단 배어링 국가산단 조성계획 등 영주시의 산업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주시는 제녕시 대표단이 배어링과 바이오 등 영주시의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유치를 비롯한 다방면의 산업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 사계절 물놀이장이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14일 오후 신천 대봉교 상류에서 사계절 물놀이장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계절 물놀이장은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하천 내에 설치되는 파도풀을 비롯해 유수풀, 가족풀 등이 고정식으로 설치되며 하루 최대 2,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물놀이장이 준공되면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부담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등 계절별로 다양한 여과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천군이 물놀이장 2개소를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천체육공원에 설치된 한천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패밀리파크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두 곳 모두 입장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예천군은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자외선 오존 살균과 염소 소독으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요원과 응급치료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성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심의와 조정 등을 하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의성에 있는 비영리 사회단체 대표 또는 회원이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위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의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려는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의성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중간점검회의를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출범한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와 3월에 출범한 범시민유치위원회의 양측 위원이 참여한 중간점검회의 성격입니다. 토의에서는 정상회의 유치 홍보 강화 방안과 유치도시 선정공모 대응 등 향후 활동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은 향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유치 활동에 반영될 예정입니다.